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워싱턴에 있는데 저기 멀리 캘리포니아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또 한 분의 캠핑카를 끌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신 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캠핑카 구경도 하고 잠깐 얘기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있는 그 오렌지 카운티 근처에서 온 그 주영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저기 제가 미국 생활을 지금 45년을 했어요. 그동안에 미국 50개 주를 다 돌아다니다가 리타일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리타일 해가지고 뭐 북미부터 중미, 남미 조금 더 나가서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RV를 작년에 구입했어요. 제가 네. 마음에 드는 RV를.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서부 지역으로 서북부로 해가지고 캐나다로 해가지고 또 천천히 미국을 한번 이렇게 돌으려고 하다가 여기 저 시애틀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은퇴하셨다고요? 네,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1979년도에 이민 와가지고 신문사에 좀 근무하다가 피싱 태클샵, 낚시 장비, 네. 캠핑 장비, 등산 장비 장비 쪽을 25년을 했어요. 25년을 하다가 작년에 네. 다 정리하고 제가 리타일 할 나이가 지금 됐거든요. 네. 아직도 뭐 건강하지만 건강할 때. 건강할 네. 때 저 조금 더 더 넓은 세계도 좀 보고 이 대륙도 돌아보고 싶고 체험도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저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그 낚시점을 25년 네. 동안 하셨다고요? 네네. 네, 도시 여부 저리 가라 하시겠는데요? 네. 낚시를 좀 배워가지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낚시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주마다 다 라이센스, 피싱 라이센스 따로 사야죠. 또 잡는 물고기에 따라서 바다 낚시, 민물 낚시 다 따로 사야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포기했는데. 근데 그게 우리 한국하고 여기하고 비교 잠깐 이렇게 차이점 아시면 좀 비교 좀 해봐도 한국은 피싱 라이센스에 대한 제도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있을 거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는데 전 네. 미국 온 지 지금 한 45년 됐는데 미국 한국에서 낚시하시던 분들 사냥하시던 분들 이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하시다가 미국에 오면 불편해 그것 때문에 왜냐면 무슨 여기서 레포츠를 즐기는데 무슨 라이센스를 사야 되냐고 근데 네. 사실은 이 제도가 저는 참 좋아요. 왜냐면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그 네. 자원을 보조해야죠. 그렇죠. 보존해야죠. 네, 그래서 낚시로 얘기하자면 낚시도 그 주마다 법이 달라요. 50개 주가 라이센스 값도 다르고 그다음에 네. 사이즈의 제한도 다르고 수량의 제한도 다르고 그 비용이 적게는 몇십 불, 많게는 한 100불씩 받는 주도 있어요. 1년에.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회싱 게임에서 그 어장원을 그 후세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그 이런 그 시작을 합니다. 고기를 키워 민물이면 민물, 바다면 바다에 그 장원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그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강이면 강, 호수면 호수에다가 뿌려줘요. 방류를 하죠. 그래가지고 네. 그런 자원을 충족하는데 회싱 라이센스를 산 금액으로 그 운영을 해나가는 게 회싱 게임에서 하는 일이고 네.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이즈의 제한도 꼭 지켜야 되고 그렇죠. 수량의 제한도 꼭 지켜야 되고 너무 작은 거 잡는 거 좀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도 피싱 라이센스에 대한 제도는 좀 이렇게 필요하죠. 좀 도입을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요. 낚시하는 사람들한테도 멀리 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럼요. 우리 자손들한테 네. 이 자원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고갈이 안 되죠. 네. 사실 지금은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 먹고 살 거 아니니까 장원을 보존하는 게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네. 길이지. 그리고 낚시하고 난 자리도 깨끗하게. 그렇죠. 그거,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여기 산에 가나 낚시에 가나 그 레포츠를 즐기는데 흔적을 남기면 안 돼. 네. 내가 왔다 간 그 곳에. 낚싯줄, 낚싯바늘 이런 게 막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요. 동물한테도 안 좋고, 추도, 그 쓴 다음, 그 도로 다 챙겨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그 나비 자신은 이, 저, 생명체한테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 납은 네. 거기에 저, 그, 이런, 다 해소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정리도 하고, 내가 즐겼던 그, 이 자연은, 자연 그대로 돌려주고, 흔적을 네. 남기지 않고 돌아가는 거가 아주 맞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낚시 얘기는 중단한 것 같고요. 이 차에 대해서 차에서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 이 차는 제가 작년에 구입했어요. 작년에 구입했는데, 램, GM 램에서 나온 차인데 그 램에서 나온 차를 플레저웨이라는 그 RV를 꾸미는 회사가 꾸민 거예요.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아주 잘 만든 것 같은데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만드는데 이게 총 비용 말씀해도 괜찮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제가, 더 궁금해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거 작년에 샀을 때 7만 5천 불 주고 샀어요. 7만 5천 불인데 그건 다 꾸며져 있는 상태로 완전히 지금 이 상태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언제 몇 년도 차죠? 2020년 2020년 1년 된 거 2020년 된 차 얼마 마일리지는 얼마나 쓰인가요? 지금 현재? 예 1년 그때 살 때 살 때는 제로지 제로요? 그럼 새 걸 사신 그치, 거는? 그렇지 완전히 그 램에서 프레저웨이 컴퍼니에서 저 꾸며가지고 저한테 7만 5천 불에 파는 거예요. 네. 에브리띵. 그래가지고, 예. 지금 내가 1년 됐는데, 3만 5천 마일을 떴어. 어우, 많이 다니셨네요. 동서남북으로 3만 예. 5천 마일을 지금 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엄청 많이 다니셨어요. 예. 근데 불편함이 없어요. 예. 아주 좋아요. 네. 그럼 이게 장점이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그 여러 사람들, 미국은 넓기 때문에 RV가 종류가 많잖아요. 네. 큰 거 22피트, 뭐 30피트 많이 있는데 이건 좀 작아요. 하이가 지금 7피트 높이가 네. 높이가 7피트 반이고 지금 일반 밴 사이즈예요. 밴 사이즈인데 이게 좋은 거가 저거 타퍼를 안 올릴 때 쓰실 수 있으세요? 안에서? 안에서 저 제 머리에 닿아요. 머리에 닿아요. 하지만 저 탑을 올리면 서도 돼요. 네.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은 일단 가스비가 적게 들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거는 컴팩 사이즈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마켓을 가든 레스토랑을 가든 그 저 드라이브 트루 무슨 맥도날드를 가든 스타벅스를 가든 드라이브 트루를 마음 놓고 탈 수 있어요. 네, 그 가림막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그렇죠. 네, 그거 그러니까, 네. 통과하고. 그렇죠. 다 통과해요. 이게 7피트 일반 요 밴드 좀 높은 하이탑은 못 통과해요. 못 가요. 네. 이거는 갈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앉아서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드라이브 트루는 거의 다 99% 네. 다 이용할 수가 있고 파킹도 컴팩 파킹장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킹장만 있으면은 그냥 이건 이 안에서 다 할 수 네. 있으니까 이 시즌에는 캠핑그라운드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네. 이 차는 캠핑그라운드가 풀 돼도 그 주변에 그 저 오버풀 될 텐데 파킹장만 있으면 파킹장이나 세워놓고 스테이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장점이에요. 그 일반적인 RV는 안 되거든 그게. 단점은? 단점은? 단점은 이제 단점 얘기하자면 좀 네. 좀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이건. 네. 그 화장실 포르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 그렇죠. 그리고 네. 샤워장도 인사이드에 없어요. 네. 없고 샤워장을 쓰게 되면 뒤쪽에 그 호수를 따로 연결해가지고 그냥 그 천막 같이 이제 샤워룸을 하나 바깥에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샤워해야 돼. 겨울에 날씨 쌀쌀할 때는 어떻게 다른 데서 외부에서 샤워? 날씨 쌀쌀할 때는 미국에는 저 그 내가 보기에는 여행을 다녀보니까 북이면 북, 남이면 남쪽에 가게 되면 레스트 에어리어 아니면 트럭 스탑포 같은데 트럭 스탑포 들리면 네. 샤워장을 쓸 수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런 데서 뭐 그런 데서 샤워를 한 네. 2, 3일에 한 번씩 네. 하고 맞아요. 저도 불편하지 않아요. 네. 그런 데서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샤워를 뭐 매일같이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네. 안에 싱크대라든가 힐을 그 다음에 무슨 냉장고 이런 거 불편하지 않게 잘 쓸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안에. Hey, Harry. Hey, how you doing, sir? How are you? Smokey. Hello, buddy. Hello, buddy. Hello, buddy. Okay. You good girl. You look good. You're Smokey. You good girl. Remember him?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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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Sorry.
She's just barking. Yeah. She don't bite nobody. Good to see you, sir. Yeah, you too. Okay. Good to see you. No barking. No. That dog. Sorry. That's okay. I'm sorry. No problem. No problem. Take your problem. Come on.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 어. 이게 지금 이렇게 이 네. 차를 소개를 드리면은 네. 여기 이제 앞에 프론트 사이즈고 여기 저기 요 차 앞으로 네. 이제 앞으로. 돌아가고 이게 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예, 돌리면 예. 이렇게 돌아가고 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간을 넓게 여기 앉아서 쓸 수 있고 저 운전 때도 저것도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싱크대가 위에 있고 냉장고 여기 있고 여기 히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에 보시려나 여기 이제 이거 보시면 컨트롤 불 들어오는 패널. 거 다 있어요 이게 네. 불 들어오는 거 뭐 펄치 라이트 응? 불 다 들어오고 위에 잠깐만.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발판이고 딱 네. 아예 그냥 안에 그 안에부터 해볼까요? 네. 들어가서 여기가 싱크 네. 아주 공간이 여기 그래도 뭐 요리하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인덕션 스토브가 있어요. 인덕션 네. 스토브가 있어서 뭐 간단하다는 거 안에서 이렇게 해 먹을 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이제 스크린 도어가 있어가지고 네. 안에 인덕션을 쓸 때는 요 스크린 도어를 열고서 쓰면은 이제 에어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 창틀이 굉장히 네. 튼튼해 보이는데요. 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튼튼하게. 네. 이게 냉장고도 싹 작지가 않아요. 냉장고가 뭐 우리 집도 충분해. 둘이 쓰는 데는. 예. 이게 프리저가 있고 리프리저가 뭐 있고. 이 차는 뭐 그냥 마트 뭐 다니기 뭐 편하니까. 그렇지. 많이 일부러 굳이 많이 쌓아둘 필요는 없죠. 그럼. 예. 수납장도 꽤 있어요. 여기도 있고 예. 여기도 있고 수납장들이 덜어들어 있어요. 이렇게. 네. 수납장들이 여기도 있고. 예. 요건 이제 히로 나오는데 히로는 저 프로펜 히로예요. 예, 예. 프로펜 히로고 냉장고는 전기로 하는 거고 요거는 저 인덕션은 또 전기로 하는 거고 수납장 여기 뒤에 있고 요 안에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배터리 컨트롤 하는 거 아시겠죠? 이 예, 예. 의자 밑에 배터리가 한 수십 개가 달려 있죠. 이게 지금 의자면서 이렇게 접히면은 예. 힘들어 돼요. 해보세요. 넓은 침대가 됐네요. 아, 베드가 되고 이제 이렇게 주무시는 거죠? 이렇게 배로로? 네. 네. 이렇게 자게 되고 불편하지는 않으시고요? 네. 여기 이제 패드를 또 하나 깔아요. 위에다가 평평하게 해서. 그럼 이쪽에 이제 침구류 같은 거 놓고. 그렇지. 네. 저 뒤쪽에는 수납장이 또 있어요. 저 뒷문 네. 열면은 이따 뒤에 가서. 이건 뭐예요? 그게 빨래 보는 거. 네. 여기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거기도. 이것도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 아, 여기가? 두 사람이 또 자. 공간이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높아요. 어우, 엄청 높네. 여기서 두 분이 또 자게 돼 네. 있어. 엄청 높아. 예, 여기 두 사람 뭐 충분히 자. 충분하지. 예. 이거는 괜찮, 보호는 잘 되는 건가요? 보호는 잘 돼. 캔버스로 돼 있어가지고. 네. 보온 잘 돼. 이거 완전 스틸이고요. 네. 이게 원래 있던 그 프레임인가 봐요? 네, 맞아요. 원래 프레임에다가 네. 뚫어가지고 캔버스로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올렸는데, 지퍼로다가 열면은 또 안에가 네. 이렇게 쫙 올라. 지퍼 열면은 그렇지. 이제 환기도 되고, 그렇지. 전망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아이고, 유리창 같이, 예, 장미창 같이, 이거 그렇죠. 뭐야,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네요. 아주 좋은데요? 위에 저 양쪽도 그래요. 양쪽도 그렇게 돼 있어. 여기도? 예, 여는 게 저기 화면상 이뻐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네, 어디 이쪽도. 이거 여 안에 누워가지고, 예? 네. 그 안에서 누워가지고. 그럼 잠은 밑에서 주무세요? 위에서 주무세요? 우리 아래에서 자지, 항상. 여기 밑에서? 부부싸움을 했으면 한 사람은 아래, 한 사람은 위에 자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상 아래에서 둘이 자고, 여기서는 한 번도 잔 적이 없어. 그럼 여기는 지금 짐도 없고, 그냥 여기 그렇지. 단지에 그냥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구나. 아, 원래가 이게, 이거를 저 식구가, 네 식구가 있으면은 이걸 사용을 하는데 우리 둘밖에 안 쓰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지. 그럼 어디 보통 캠핑장 가갖고 이거를 열어놓으세요? 아니면은 넷 열어놓으시고? 캠핑장에 들어가서는 이걸 열어놓고, 네. 올리고, 그, 이제, 하지만 캠, 넓게 쓰기 위해서.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월마트라든가, 그런 올리지 못하는 데서는 이건 안 올리지. 어디 한번 내려봐 주세요. 이거 어렵질 않나요? 이, 요거? 어, 오케이. 네. 어렵지 않아요. 아, 쉬워요. 잠깐만. 네. 내릴 때는 이거 지퍼로 잠가줘야 돼. 하지만 네. 쉬워요 원래 이거. 아, 잡다 그러면 이제 원래 여기가 달리가 저 사나리가 있는데 사나리 지금 무거워서 안 가져왔어. 이렇게 가지고 내리는 거는 이렇게 네. 이렇게 쭉 당기시면 돼. 아, 예. 아, 좋은데요? 네. 아, 그리고 또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요. 어, 복잡하지 않고. 재미난 것은 또 예. 이게 좋아요, 이게. 그럼 뭐, 저, 모기장? 모기장 같은 건데, 이게, 알라게, 그 도구가, 안에 문 다 열어놓고, 네. 안에서 문 열어놓고 이렇게 쓰면 좋아요. 스크린 도어 되어 있어가지고, 좋네요. 모기도 안 들어가고, 파리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요게, 여기 맥으로, 이게 좌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갔다가 탁 놓으면 지가 딱, 닫혀. 요건 그다음에 요거는 유리창이 어. 바깥에서는 안에가 안 보여요. 네. 그게 안 보이지. 네. 요거 큰 도가 이렇게 있고. 네. 네. 닫히고 환기도 되고. 그렇지. 네. 여기 프로펜. 아. 프로펜 탱크인데 프로펜 탱크가 아래에 있는데 프로펜 탱크로 네.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제 버너도 쓰고 바비큐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 4휠 드라이브예요 아니면은 프론트 2휠 2휠 네. 어 프론트 2휠 드라이브 이건 저 하나도 저기 전기 시스템 네. 밖에서 흑각할 수 있는 거 네 어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이게 완 이게 이만큼 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제껴져 완전히 사용하기가 좋아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아예 안 보이는데요.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서는 아니 안에서는 밖에 안에서 보이는 건가요? 보이지. 여기 안에 살려면 이렇게 하면은 예예. 예. 좋네요.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내리면. 빈틈이 없네, 빈틈이 없어요. 네, 네. 안에서 바깥에서 볼 수 있고, 네. 한여름에는, 네. 한여름에는 저 덥잖아요. 네, 네. 이러면 이렇게 해놓고 저쪽 옆에 뒤에 이렇게 해놓고 자면 시원하지, 통풍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 문도 이렇게 살짝 열 수 있게 되고. 이건, 이거는 제 엑스트라로 산 거예요. 여기다가는 뭐 그냥. 담고 다닐 수 있어요. 여기는 저 같으면 여기다 이제 보트. 그렇지. 달고 다니고 싶은데, 바람 넣고 하는 보트, 거. 카누 할 때 카누도 달 수 있고, 네. 아이스박스도 더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거 식당에다 캠프하고. 아, 그렇죠. 나무. 수 있고. 뭐 그런 거 쓰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게 이 차가 좋은 게, 각이 딱 이렇게 사각지구로 이렇게 져갖고, 보통 벤 스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치. 이렇게 올라갔으러. 이렇게 더 좁아지는데, 이거는 그대로 올라가서, 공간 활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은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와가지고 얼마에 샀느냐 어디서 샀냐 물어봐요. 근데 지금 팬데믹 이후로 이 차가 딸리나 봐. 구하기가 어려운가? 네, 요즘 없어요. 구하기 힘들어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시리월 맞아요. 물 채우면 시리월 75 넣으면 오래 써요.
원했으면 몇 킬로 되죠, 이름은. 이게 바로 연결해갖고, RV 파크 가면 바로 연결해서 쓰는 그것도 있나요? 그것도 있지. 그것도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이건 RV, 여기다가 바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게 쓰는 거고, 이거는. 바로 그냥 집에서 이거는 쓰는 거 같아요. LPG 힐을 쓰는 거고, 이거는 저, 플러그인 하는, 저, 일렉트릭 플러그인. 이건 전기 처음 충전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아까 어저께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게 시리워라고, 이거는 이제 물탱커. 그렇지. 네. 이렇게 기름 넣는다고? 네. 여기 이제 앞에. 네. 이게 1마일에, 아니, 1갤론에 몇 마일이나 가죠? 휴게소에서 한 22마일 뛰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네요. 괜찮아요. 보통 이게 6기통이에요. 네. 6기통이라 가스비가 적게 들고, 보통 그 SUV하고 가스 마일리지가 비슷해. 네? 6기통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큰 차가 어떻게 6기통이야? 힘도 좋은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힘도 좋아요. 팍팍 올라갑니다. 전기는 어떻게 쓰세요? 전기는 보여드릴게. 배터리. 배터리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보여드릴까 아주? 네. 예. 이게 보이지 않는구나. 아, 예. 괜찮아요. 이 예. 밑에 의자 밑에 배터리가 세 개인가 몇 개 큰 게 있더라고요. 네. 안에서 안 사람 안. 그럼 배터리 충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솔라 패널이 위에 있나요? 그렇죠. 어떻게? 위에 지붕에 네, 솔라 패널 설치되어 있어갖고, 여기서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를 충전하시고. 이게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저 엔진에서. 움직일 때. 엔진에서 충전하고, 두 번째는 저 플러그인으로 하고,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네, 예. 네. 원했어요, 아주. 좋아요. 뭐 부족한 거 없네요, 뭐. 그러면 저 두 분이 갈 때는,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밥도 해먹고 같이 밥도 먹고 테이블이 있어. 이건 조리식. 네. 접어가지고 옆에 세워놓을 수도 있고 사용할 때 꺼내 쓸 수도 있고. 뭐 저 만족하세요? 그래서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값도 요즘에 그 이 저 레크레이션 비어컬이 그 굉장히 비싸요. 팬데믹 이후 비싸졌어. 그래서 네.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이게 가장 값이 저렴하고 실용적이고 저는 그 관심 있으시면 이런 거에 한번 그 레코멘드 합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계획은 제가 리타이어를 했어요. 네.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메리카 대륙이 엄청 넓잖아요. 네. 북미, 중미, 남미를 좀 디테일하게 아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산이면 산, 네. 바다면 바다, 호수면 호수, 계곡이면 계곡, 그런 데를 두루두루 자세하게 다니면서 네, 그런 거 다니면서 네. 이제 그 자연을 또 찍으시고 그렇지. 유튜브에 올리시고 그렇지. 네. 지공도 하고 유튜브 하시죠? 유튜브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와, 제 네. 유튜브는 제 이름을 따가지고 주자 영자 문자 TV예요. 주영문 TV에 다니시면 현재까지 한 동영상을 한 80개는 올렸어요. 세계 나라 다 아프리카부터 네. 뭐 중미 남미 그 아세아 그다음에 미 대륙 캐나다 멕시코까지 여행 다닌 거 산에 다닌 거 낚시한 거 이런 주로 아웃도어 레포츠죠. 네. 그런 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하고 낚시, 그렇지. 산 요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우리 주영문 TV 유튜브 가셔서 한번 보세요. 낚시하는 법, 어떻게 잡는 법 이런 거 자세히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관심 그러니까, 있으시면 보면은 네. 도움이 돼요. 낚시하기 쉽지 않아요. 네, 낚시 25년의 전문가 베테랑의 그 교육을 무료로 이렇게 받아보실 네. 수 있는 주영문 네. TV 유튜브. 네. 댓글 네.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예, 예. 자세하게 아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화이팅! 화이팅! 이게 제일 큰 거야. 그게 크고. 제일 큰 거야. 이게 제일 큰 거야. 그냥 아이스박스네요. 아이스박스. 그럼 얼음도 사갖고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가요, 얼음이? 이거가 내가 180, 80불 줬나? 이게 제일 큰 거야. 무지커요. 많이 들어가. 음식을 갖고 있었었네. 이게 얼음. 이게 얼마나 가요? 한 이틀, 3일 가요? 여기 문 안 녹아요? 써 있어. 얼마나 간다고. 이 구이?
정말로요? 정말로. 이거 보시라고. 이렇게 두꺼워. 어, 구이를 가요? 진짜 그래. 내가 뽑아줄게. 딱 그러면 의자. 대고.